얼마 전에 저희 아빠가 물김치 독을 옮기시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박살이 났습니다. 그래서 잘 익은 물김치들을 다 버리고 깨진 것도 정리를 하시는데 저는 이 독을 버리지 말고 저에게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챙겨두었던 독입니다. 구멍을 뚫는다고 뚫었는데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이만큼밖에 더 이상 뚫다고 떨어 깨질 것 같은 두려움에 요걸로 냅두고 밑에 배수층을 좀 많이 깔아줄까 해요. 바이솔 얼마 전에 선물을 받던 바이솔도 있고 또 샀던 바이솔도 여러 가지 있어서 같이 함께 바이솔끼리 심어서 농축시켜볼까 해요. 월동되니까 그런 짓도 안 앞들고 배수층으로 굵은 것도 좀 넉넉히 좀 깔아줬고요. 구멍이 좀 작다 보니 배수층이 많아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조금 좀 거친 느낌이 나. 좀 얘네들은 뭐 바위에서 살고 좀 척박한 곳에 살던 아이들이니까 척박하게 좀 중간 휴가 쪽에 좀 넣어주고 좀 척박한 배양톡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위쪽을 비타지게 위에서부터 좀 내려오게 이렇게 좀 일단 깔아놨어요. 깔아놓고 일단은 이 아이가 제일 크니까 이게 선물 상품으로 받았던 거죠. 이 아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이름이 근데 요 떨어졌던 아이가 떨어졌던 아이를 보면 꼭 솔방울 바이솔 같아요. 떨어진 것만 보면 이렇게 마른 거 보면 솔방울 바이솔 같은데 이렇게 활짝 또 핀 거를 보면 다른 아이 같기도 하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. 털어보고 이 아이가 가운데 가고 그 다음에 붉은 바이솔들 그런 아이들 이렇게 주변으로 딱 깔아볼게요. 사각 정리하고 뿌리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. 그리고 새끼 아이들이 엄마 곁을 떠나지 내가 다녔는지 똑똑 떨어지더라고요. 새끼들 많이 쳐가지고 좀 떨어뜨려 심기는 해야 되는데 옆에 나온 새끼들이 엄청 많네. 동쪽으로 뿌리들을 다 내린 상태라서 저희들 일단 새끼가 또 새끼를 넣고 뿌리가 굉장히 튼실하고요. 아이들이 되게 건강합니다. 500원짜리 있습니다. 꽃마을에서 사온. 아이들도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. 근데 이거 다 심으면 되니까. 되게 넓은 줄 알았는데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아요.
고민줄을 발랐습니다. 아이고, 먼저 들어봐야 돼. 이쪽에 자리 한번 해볼게요. 여기도 지금 새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사이사이 아까 떨어졌던 아이들을 지금 채워줄게요. 여기 역시 상표 조금 깔았어요. 이것도 다른데 이번에 정피는 무엇일까요? 요 아이가 이 아이에서 떨어진 아이예요. 정말 다른 아이 같은데. 여기 두 개들은 제가 자전거 타고 여행 갔다가 해변가에 완전히 모래처럼 쌓여있던 것들을 좀 제가 좀 주시는 것들이에요. 이렇게 그런데 조개도 좀 있고 이렇게 조개도 안에 좀 하고 돌도 좀 어차피 돌 사이사이에 자라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좀 이런 걸로 깔아주고 있습니다. 됐습니다. 먼지가 많이 쌓였어요. 우유 난기 분기독이 깨지는 바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다가 합심을 해봤어요. 자, 여기 조그만 소라에 아이솔 하나가 집 잡고 있습니다. 이게 좀 피 좀 맞추고 자리 좀 잡으면 새끼들이 다 좀 자리 좀 잡고 그러면 좀 풍성해질 것 같아요. 풍성해지면 더 예뻐질 것 같고 이 아이들은 뭐 옮길 필요도 없고 겨울에도 밖에서 사는 아이들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. 월동하는 아이들 평창 바이소들이 깨어날 시기죠. 저도 바이소를 좀 여기서 좀 키우는 아이들이 있긴 한데 깨어난 아이들도 있고 아직 못 깨어난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. 아직 조금 비도 맞고 그래야 되고 물도 많이 주고 그래야지 깨어날 것 같아. 깨진 김치도 네, 다이소를 심은 거 알랑입니다.